잘생겼죠? 네. 저는요. 잘생겼어요. 예. 예, KBS 대한민국의 아주 미남 가수 윤도리 멤버였고요. 자, 이제 KBS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마스코트라면, 그죠? 마스코트의 우리 다, 예. 마스코트라면 KBS 재능 나눔의 마스코트 있습니다. 아주 깜찍하고 발랄한 가수.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신혜님 멤버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우시죠? 네. 네. 즐겁게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생각보다 별로 흥이 안 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아니에요? 아, 잘 보고 계시죠? 네. 여기가 좁아서 춤추고 싶은데도 못 추고 계신 거 제가 이해할게요. 예. 네. 저 뒤에도 지금 많은 몇 명 남아 계시니까 끝까지 계속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사실 제가 양천구 목동 주민이거든요. 예, 저 집에서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신혜라는 이름과 제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아, 또 동네에서 우리 재능 나눔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쵸? 예,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보내드릴 테니까요 더욱더 즐겁게 한번 즐겨주세요.